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야 유물에 대해서 요즘에 좀 많이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뭐 어쩌다 보니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 기사들에 좀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가야 유적, 뭐, 가야 유물이 좀 이국적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무슨, 뭐지? 그 재밌는 얼굴 모양 토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화살 초기 나왔는데 뭐 그것이 일본산이었다, 뭐 이런 이상한 그런 것도 있고 참 흥미있어서 자주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가야 유적 모습인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동그랗고요, 예쁘게, 그렇죠? 이렇게 돌을 쌓은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인지 한번 볼까요? 근데 태양광 그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하네요. 장수에서. 전북 장수의 가야 유적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가 조성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태양광이라고 하는 게 태양광 발전이 얼만큼 우리 그 생활에 도움이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는 우리 동네에도요. 가끔 가다가 태양광 발전 단지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흉물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자연의 그 어떤 아름다운 그산 중턱길 이렇게 허리를 자르듯이 이렇게 들어서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아좀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주민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까지 나서서 가야 유적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역시 여러분, 유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개발이라든지, 그죠? 건설 관련해서 이슈가 있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이거 지금 KBS 뉴스에서 가져온 소식입니다. 그래서 가야 시대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북 장수의 침령산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발견된 커다란 집수정, 즉 우물, 이게 집수정 이런데, 되게 뭔가 멋있어요, 그쵸? 신기하다. 유물은 유적으로서 가치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옆 산에서도 가야 시대 축조한 것으로 보이는 봉수대를 발굴 중입니다. 이 봉수대가 봉화대니까 봉화 올리는 데인가요? 그쵸? 모두 가야 역사 연구의 귀중한 유적들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2만 6천 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천막까지 치고 공사 저지에 나섰습니다. 역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그 생활 환경이 그죠? 파괴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 주민들은 소중한 가야 유적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소중한 가야 유적을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지켜야 하지 않느냐? 후세를 위해서라면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양광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어떤 미관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 시골에서, 진짜 전이 아름다운 자연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건 얘기해야 되겠어요. 농민들도 그렇고, 어민들도 그렇고, 자기 주변 환경도 좀 깨끗하게 좀 하고, 특히 바다 같은 데 나가면은, 여긴 양식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구들 있잖아요. 쓰레기들 뭐 이런 거. 폐기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굉장히 냄새도 나고,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아니, 이 아름다운 자연이, 당신 것, 그 어민들 게 아니에요, 바다는. 이거는, 그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돈 버는 순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자연이 자연, 그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도 막, 그죠? 아무렇게나 막 버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진짜 사람 안 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낚시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무슨 술 파티하고, 그죠? 그 쓰레기 딱 하나도 버리지도 않고 가고. 자기들이 챙겨가지도 않고 보면서 진짜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너무 이거 진짜 이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그죠? 나라의 국토의 어떤 그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죠?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참 보고 있고요.
물론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교육계에도 가세해서요.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모순된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문화재 심사 등 업체 허가 절차는 이세철리 진행이 됐다. 이거 뭐야, 왜 그래? 그래서, 어차피 그 장수군 도시팀장님이신 이분은 뭐 공무원이니까, 어차피 저희는 제출된 자료만 보고 확인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요건이 법적 요건에 갖춰져 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니까 또 시켜서 했다고 하면 되고, 그죠? 전문가들은 예정대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정작 국가사적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치나.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사실상 유적지로서의 가치는 끝난 거죠, 뭐. 그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뭐. 보러 갈때 무슨 태양광 그 패널 밑에 어떻게 타고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그죠? 예. 참, 되게 문제네, 이것도. 그죠? 가야문화연구소장님인, 그죠? 이분은 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존 및 관리, 그리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저의 요인이 될 거다. 그쵸? 이거는 조금 좀 그걸 해야 돼요. 뭐라 그럴까? 좀, 재고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태양광 패널은 줘요. 그죠? 그리고 가야사 연구와 보고는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가야사 연구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저기, 뭐지? 흥미가 가는데요. 그래서 영호남 공동연구를 통한 동서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죠? 저번에 창녕지역이었나요? 우리가? 저번에 가야 그, 그런 것도 한번 봤는데, 그죠? 예. 양산이었나? 창녕이었나? 어쨌든 그런 데에서도, 그죠? 유물 같은 거, 가야, 그죠? 제가 봤을 때뭐 새로운 유적 발견됐다 뭐 이런 거 보면은 가야 소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요. 어쨌든 이렇게 좀 우려되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가야, 이 가야 문화를 지키는 유적 지키는 것을 떠나서 태양광이 이렇게 우리 자연을 좀 훼손하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좀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예, 항상 구독해주셔서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